또 이재명 얘기하는 줄 알았어. 아니 그렇게 이제 아마 판이 기대가, 그렇게 갈라지겠지. 그렇게 네, 나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선생님 봤을 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좀 어떤지. 지금 봐봐. 이제 2년 남았죠.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총선 앞두고 그 한동훈 대표가 해가지고 막 나서서 했었잖아. 한동훈이라는 사람밖에 없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은. 뭐 많은 의원들 있잖아. 뭐 나경원 의원도 있었고 뭐 누구 뭐 많이 있었는데 한동훈밖에 없는 거야. 뉴페이스에다가 그리고 또 어찌됐든 법무부 장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근데 그 사람도 까문 아니야. 내가 민주당 지지자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무당으로서 그 사람 그 친구의 점을 본다면 개축생이거든. 52살. 그 친구가 대선 후보는 될 수 있겠지. 아, 남들의 가능하다. 남들의 힘으로 밀어주기는 하겠지. 그렇지만 까문 아니라는 거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모르는 분이 나라님이 되셔서 이 모양인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을 또 제 두 번 밀고 있다는 난 그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가. 겉만 전공으로. 생각이죠? 그건 내 생각이에요. 근데 운세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대선 후보는 될 수 있겠지만 나라님 까문 아니라는 거. 대통령까지는 가기 힘들다. 일단 뭐 대선 후보라고 해갖고 막 이제 조사. 나는 그걸 갖다 막 지지하고 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사람들이 난 이해가. 정치라는 게 그래도 국힘에서는 한동훈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미는 거지. 봐봐 뭐 4선 5선 한 뭐 권선동 의원 막 그런 사람들 되게 국민의힘에 엄청나게 뼈 굵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입심은 하고 무슨 자리는 했지만 그 사람을 갖다가 추대 그 모이지가 않잖아. 근데 모이는 메카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도 당대표 하라고 하고 시키고 막 그랬잖아. 왜? 우리 현 우리 국민들이 국힘당을 보는 사람 중에서 최고는 한동훈밖에 없으니. 그러니까 세상 눈을 갖다 의식하고 또 지금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스타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운세상으로는 나라님까지는 될 수가 없어.